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여전히 시차 적응 안 되고 만드는 방송인데 졸리지만 이해해 주세요. 오늘 할 내용은 광고라기보다 홍보고, 홍보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뭔가를 드리는 느낌일 수도 있네요. 한줄 요약부터 하면은 옛날에 제가 썼던 책 있죠? 한빛미디어에서 나온 헬로 코딩 프로그래밍 책의 심화 문제 풀이를 동영상 강의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공짜로 올렸어요. 이 채널이 아니라 제가 준비하는 포큐 아카데미 쪽 채널에 일단 올렸고요. 그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게 비디오 그래도 몇 시간 분량이 돼요. 왜냐면 책 전체에 있는 심화 문제를 푼 거니까. 그 리스트를 밑에 공유할게요. 비디오 그 디스크립션에. 그래서 그거 기다리셨던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중요한 얘기는 거기까지고. 뭐 사설을 조금 하자면, 뭐 심화 문제를 왜 그거를 해답을 만드냐라는 말씀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헬로 코딩 프로그래밍 책을 보시면은 제가 쓴 책이에요. 한빛미디어에서 일단은 뭐, 이 책을 안 보신 분은 사서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아, 코딩은 이런 거구나라는 딱 맛보기를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고, 그리고 책이 쉽게 쉽게 잘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책을 하면서 각 챕터마다 이제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하는 거는 기초 문제를 물어보고, 그럼 기초 문제를 사람들이 풀어보고, 해답지도 뒤에 있어요. 그럼 보고 맞춰보는 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해 보라고, 너무 쉽게 쉽게 해답지 보지 말라고, 심화 문제를 몇개 놓지만 그거에 대한 해답은 책에 일부러 안 넣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냥 좀 고생해 보시고 고민하시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답이에요 라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그거에 대해서 물으시는 분들, 이 답이 뭐냐라고 카페에 물으시는 분들이 몇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뭐 저는 답을 별로 안 했어요. 거기 계시는 작업남이라는 그 닉네임 쓰시는 분이 워낙 답을 잘해 주셔갖고 제가 답을 할 이유는 없었는데, 그래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모르기보다는 약간은 아시면서도 그냥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답도 많이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요거에 대한 거는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포큐 아카데미 쪽에서 동영상 강의를 할 일이 어차피 있으니까 그거를 녹화하는 장비를 많이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그 김에 아 그러면은 어차피 저 강의 녹화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뭐 포큐 아카데미는 돈을 많이 받고 나가는 강의니까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서 미리 연습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이래서 그 테스트할 겸 세팅 확인해 볼겸 그러면 그 세팅으로 이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래도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한 거에 한 30분 정도, 20분 정도 설명하니까 거의 한 시간으로 보면은 5시간은 안 되는 것 같고 3시간은 넘는 것 같고 3시간에 5시간 사이 비디오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 분량 이만큼 나왔으면은 이거를 야, 공짜로 풀긴 좀 아깝지 않나? 그래서 야, 1,000원이나 2,000원 받고 이거를 팔자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포큐 아카데미 쪽 동영상 강의를 올리려고 했던 유데미라는 웹사이트에 올려서 1,000원, 2,000원에 팔려고 했는데 최저 금액이 여기가 못해도 10,000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죠. 야, 이거를 책이 20,000원이 안 되는 책인데 심화 문제 풀이를 여기다 10,000원을 받고 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냐. 할인 쿠폰 다 꼽아도 10,000원인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 이거는 강의 녹화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게 일정이 많이 늦어져 갖고 한국 방문하기 전에 정말 밤새워 가면서 막 녹화하고 막목 아플 정도로 녹화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쉽긴 하지만 공짜로 풀어야겠다. 그래서 공짜로 풀었어요. 그럼 공짜로 푸는 법이 두 가지가 또 있었는데. 하나는 포프TV 채널에 그냥 푸는 법.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채널을 파서 푸는 법이었어요.
포프티비 채널에 풀면 좋은 점이 포프티비는 광고 수입이 들어오는 채널이니까 어느 정도 구독자 수가 돼야 광고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광고 비용이라도 벌면은 한 편당 100원씩은 벌겠구나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은 포프티비 비디오 새로 올라왔다는 거 알람에 비디오가 한 그래도 20개 30개 찍은 것 같은데 20개 30개가 떠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휴 이그 노티피케이션 폭탄을 받겠구나.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포큐 아카데미 코리아 포큐 코리아 채널에 올렸어요. 이유는 어차피 헬로 코딩 프로그래밍 그 책을 보신 분들을 이제 최소 입학 요건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온라인 강의, 뭐 온라인 교육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책 보시고 심화 문제 궁금하신 분들은 해답 봐야 되니까 그냥 거기다 올리자. 그래서 거기에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갖고 올렸습니다. 올려서 실제 뭐 제대로 했어요. 뭐 교탁이라 그러나요? 이거 교탁인가 단상인가? 그런 것도 올라가 있고, 예전에 한번 포프티비 채널 비디오 중에 하나 보면은 길빵 비디오였나? 그 흡연권에 관련된 비디오 보면은 막 이상하게 뒤에 빨간 천막 쳐 있고 앞에 가리키는 게 교탁인지 교단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있고 막 거기서 제가 막 강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세팅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 타블렛에 글도 쓰고 하면서 그래도 공짜 강의지만 실제 제대로 학원 강의 하는 것처럼 했고 설명도 열심히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올라갔으니까 포큐 코리아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포큐 코리아는 지금 뭐 광고가 나오는 채널이 아니에요. 구독자 수도 작고 새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포큐 관련된 내용은 거기 많이 올라갈 거지만 지금으로서는 구독자도 적고 그러니까 보시다가 구독이나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셨으면 포프티비도 구독 안 하셨으면 한번 눌러주시면 좋아요. 어차피 저도 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신나갖고 더 열심히 만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강좌 개설했고요. 그 심한 문제풀이 강좌 기타 이제 헬로 코딩 강좌도 언젠가 만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책이 워낙 쉽게 쓰여져 있어서 안 만들어도 되는데 이제 포큐 아카데미에 입학하기 위한 요건으로 만드니까 좀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또 따로 할 말이 있나? 중간중간에 이제 가끔 말 더듬거나 실수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건 그냥 애교로 봐주시고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또 고쳐갖고 또 올려야 되는데 1,000원이라도 못 버는 강좌가 되니까 조금 그건 안타깝기는 해요. 이걸로 그냥 책을 더 팔아먹는 용도로 쓰는 거는 가능은 한데 심화 문제 풀이를 만든다고 책이 더 팔릴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재밌는 편집하고 뭐 이런 테스트 해본 그런 비디오 개인적으로 그리고 새로 이제 포큐 아카데미 만드는데 약간의 트래픽을 끌고 올수 있는 그런 컨텐츠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거기서 보시면 제 보이스 톤이 약간 한톤 올라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 보이스 톤이 올라갔다기보다는 마이크를 꼽은 게좀 약간 하이톤을 잘 잡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옷 속에 마이크를 숨겼죠. 좀 프로처럼 한다고 또그 앞에 막 마이크 보이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옷 속에 그막 몸에 붙이고 했는데 그렇게 붙이는 마이크는 원래 옷을 통해 들어오는 이제 목소리를 잘 잡기 위해 약간 톤이 하이톤으로 잡혀 있대요. 뭐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 톤을 좀 낮추고 싶으면 나중에 오디오로 고치거나 또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봐주시고 공짜니까 너무 욕하지 마시고 심화 문제 풀이 괜찮다 싶으면 책을 사주시면 되고 한빛미디어에서 나온 헬로 코딩 프로그래밍 그 아보카도가 C샵 있고 거기서 야구하고 있는 이런 거고 뭐 저자기 포프김 찾으면 되죠. 사주시면 저는 고맙고 그리고 구독이나 열심히 또 해주시고 그러면 뭐 사실은 돈 받고 팔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무료로 풀게 된 그래서 저는 참 착한 사람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드디어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헬로 코딩 요번에
한국에 갔을 때 헬로 코딩 강좌를 두 번을 했어요. 왜 우리는 코딩을 해야 되냐라는 주제로 그것도 언젠가는 비디오로 만들어서 이제 그 강의를 계속 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만들어서 한번 공개를 할 거고 그리고 실제 그 강의 도중에 심화 문제 풀이 조만간 나옵니다라고 했던 게 이거예요. 원래 녹화 다 해놨었고 한국 가기 전에 원래 한국 가기 전에 편집이 끝나서 나왔어야 하는데 아니 한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또 처음 하는 일이니까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엔 제가 돌아와서야 공개를 하게 되네요. 그 정도면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예, 포표였습니다.